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 왕실의 근친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과거 제도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잘 알려진 고려의 4대 임금 광종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광종이 처음으로 이복 동생 그리고 조카와 근친혼을 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의 아들인 경종은 총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경종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성종과 목종 역시 각각 사촌, 육촌과 근친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습은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도대체 고려의 왕들은 왜 근친혼을 선택했던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원래 세력이 미미한 일개 호족일 뿐이었는데 이후 그는 통일전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다른 호족 세력들의 힘을 빌리기 위해 그들의 딸과 혼인하는 것을 반복한 결과 무려 29명의 부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수많은 자식들이 왕실 외부의 세력과 혼인을 하게 될 경우 수많은 외척 세력들이 생겨나면서 왕권을 위태롭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실제로 고려에서는 태조 왕건이 사망한 지 얼마 뒤 외척인 왕규가 난을 일으키는 등 당시 왕권이 몹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실은 근친혼을 선택하여 이러한 외척들의 발호를 차단하려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른바 동성불혼의 원칙을 강조하는 유교적 이념이 널리 보편화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유교 이념에서는 엄격한 군신관계를 강조하는데 고려 왕조 초기에는 이러한 유교 이념이 취약하였기에 고려 왕실은 왕권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근친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훗날 조선의 역사가들은 고려 왕실의 근친혼을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먼저 고려사를 편찬한 자들은 근친혼을 인륜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국가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한 동국통감을 편찬한 자들은 좌전의 남녀가 성이 같으면 태어나는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성씨 사이에도 그러한데 더구나 아주 가까운 친족 간에는 어떻겠는가. 이제 그 고모나 자매에게 장가든 사람을 보면 대개 후손이 없는 사람이 많다. 라고 근친혼의 가장 큰 문제점인 유전적 결함을 거론하며 고려 왕실의 근친혼을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고려시대의 여러 묘지명들과 고려사의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 고려 관료들의 수명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의 평균 수명은 60세에서 65세로 나타난 반면에 왕들의 평균 수명은 겨우 42세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즉 고려의 왕들은 근친혼으로 인한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관료들보다 더 일찍 사망하는 등의 폐해를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8대 임금인 현종 시기에 유교 이념이 정착하면서부터 이후의 고려의 왕들은 점차 외부 가문의 딸들을 왕비로 맞이하기 시작하는데요. 다만 근친혼의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고 왕비 중 한 명은 무조건 근친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고려 말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이후 외세에 의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원나라의 간섭을 받던 시기인 1308년 11월 당시 고려의 임금으로 이제 막 복위한 충선왕은 이러한 원나라 황제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동성이 혼인할 수 없음은 천하의 당연한 이치이다. 고려는 문자를 알고 공자의 도를 행하는 나라이니 마땅히 동성과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라 충선왕은 근친혼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였고 그 대신에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제상지종 15가문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에서는 원나라로부터 유입된 성리학이 널리 퍼지면서 근친혼에 대한 반감이 커지기 시작했고 얼마간 조선이 건국되면서 근친혼은 완전히 금기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